막내 도련님이 오셨습니다! 막내 도련님이 오셨습니다! 이놈! 너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생겼는데 네가 정녕 가문이 멸문하고 네 눈앞에서 나도 네 형도 다 목이 잘리랴 정신을 차릴 것이냐! 그럴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. 소자를 믿어주시면 소자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. 해결을 해? 내 놈 따위가 무슨 수로 어떻게 해결을 해? 형수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. 김자점의 집에 갇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아버지, 김자점이라면? 소자의 생각으로는 그자의 단독 소행이 아니라 주상전하의 은밀한 명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. 한치의 거짓이라도 있었다간 너는 물론이고 네 고모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. 죽는 것이 두려웠다면 제 발로 돌아오진 않았을 것입니다. 자가, 아까 여기 끌려온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셨습니까? 죽었다던 내가 나타나면 누가 가장 곤란할 것 같은가? 아, 설마 주상전하께서 좌위정대감을... 아, 그건 아닐 것입니다. 나도 아니었으면 좋겠네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연유를 찾을 수가 없었네. 별당말미 거기 계십니다. 확실한가? 예, 서방님. 추노꾼들이 여인네 둘을 데려왔다는 걸 봐서 별당말미과 조장군은 틀림없습니다. 거기다 외건 노비까지 모조리 불러드리고 있습니다. 당장 가서 웅조를 빼내와야 합니다. 큰형님 말이 맞습니다. 언제 주상 전하께서 형수를 데려갈지 모릅니다. 가병들은 준비됐느냐? 예. 대감마님! 대감마님! 웬 소란이냐? 임금님께서 행차하셨습니다요. 서령 부원군이 귀한 발걸음을 한다기에 마중을 나왔다가 경이 병가를 냈다기에 병문안이나 할까 들렸다. 아니 지금쯤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? 이러다 해 넘어가겠네. 나를 믿어라. 내가 무슨 수를 쓰든 우리 집 가병들을 데리고 한바탕 소란을 피울 테니 넌 그 틈을 타 형수님을 구해내거라. 알았다. 믿어보지. 아니 파우야, 아니 저 도령만 믿다가 도령 안 오면 우리만 그냥 이렇게, 응? 믿으라잖아. 믿어보자고. 안 되겠어. 그 도령한테 갔다 올게. 잘 지켜보겠어. 살펴가십시오. 자, 가세. 주상전하와 내암대감께서는 갑자기 왜 찾아온 걸까요? 무슨 생각으로 찾아왔든 형수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. 대협의 말이 옳다. 서두르자. 어떻게 됐어? 말해봐. 말을 못해. 아무래도 날센 것 같지? 하여튼 양반 놈들 믿으면 안 된다니까. 그냥 집에 갈까? 나 혼자라도 들어가 봐야겠어. 가서 움직이자.
집에 가야 돼요. 홍지자가! 자가! 걔 아무도 없느냐! 자가! 자가 빡!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것이냐? 아, 내 대굴 빠. 기. 이게 진짜 이게 어떤 대굴 빡인데? 책임질 거요? 괜찮은 것이냐? 아니 어디 다신데 없어? 난 괜찮다. 여기는 왜 이러는 것이냐? 넌 왜 이제야 온 것이냐? 하나만 묻겠어. 살고 싶소? 살고 싶소? 대답하시오. 살고 싶소? 그래. 살고 싶다. 좋소. 그럼 죽읍시다. 뭐라도 찾은 게냐? 제수의 장호씨 아니냐? 대여봐. 설마. 잘 있었느냐? 응주자가. 자돌, 넌 예비엔 안 보이냐? 아버지 어디 다친 거야? 이제야 보이는 거냐? 이놈의 자식 이거. 다치지 마 아버지. 난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. 좀 누워 있어. 내가 이불 깔아줄게. 갑시다. 나와 조상공은 따로 갈 것이다. 뭐요? 지금은 비록 내가 죽은 줄 알고 찾지 않겠지만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테고 이런 나와 같이 있으면 너도 차돌이도 계속 위험에 처할 것 아니냐. 너도 그 때문에 나를 떠난 것이고. 아이, 그때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요. 지금은 괜찮아졌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오. 아니다.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너한테 큰 부담을 지었다. 나랑 같이 있으면 어제처럼 너도 계속 무모한 짓을 할지도 모르고 그건 내가 싫다.
아이 괜찮다니까 그러네. 내가 안 괜찮다. 고집 부리지 말고 같이 갑시다. 아니 또 혼자 갔다 잘못되면 그때 어떡할 건데?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거라. 맨날 상관 말아 알아서 하겠다. 대체 뭘 상관 말고 뭘 알아서 하겠다는 거요? 자꾸 내 앞에서 신경 쓰이게 해놓고. 아니 그런 사람이 내가 구하러 갔을 때 그리 반가워했어? 그야 배에서 만났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. 그럼 끝까지 날 믿었어야지. 네가 그러지 않았느냐. 두 번 다시 보지 말자며. 아 그런 건 좀 잊어버리지. 사정이 있었다 하지 않았어. 왜 그런 쓸데없는 거 다 겨우래. 누가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하느냐? 네가 했던 말, 행동 하나하나 다 떠올랐는데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? 아직 못 다한 말들